제가 처음 창업했던 이 매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크리스 골프 월드 2호점을 만들어 보겠다.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여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매장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목표는 달 매출 1억으로 가져가 보자. 이제 오늘 콘텐츠의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에요. 화요일인데 태국 골프를 그나마 좀 싸게, 싸지만 더 싸게 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.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보통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이 이 친구들 스포츠 데이예요. 스포츠 데이여서 지금 그린피가 1100바트이면 4만원 정도죠. 4만원에다가 보여드릴게요. 그린피가 1100바트. 네, 그린피 1100바트. 골프카트가 700바트. 그 다음에 캐디피가 800바트인데 캐디는 지금 일반 캐디를 쓴 게 아니라 프리티 캐디를 써서 400바트 비싼 거예요. 그러면 스포츠 데이 오면은 한 2100바트 정도 돼요. 2100바트이면 얼마, 다 포함해서. 예. 네. 캐디, 그린피, 카트비 다 포함해서 2100바트 정도면 8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이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. 스포츠데이는 그 골프장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으니까 가서서 보시고 날짜별로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가성비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포츠데이만 골라서 다니세요. 그럼 진짜 개싸게 이용할 수 있어. 그 여러 골프장을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태국 골프가 싸긴 하지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내용 간단합니다. 스포츠 데이만 확인하시면 돼요. 골프장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. 그 날짜를 이용해서 치시면 안 그래도 뭐 한국보다는 저렴한 비용이 한국 여기서는 더 저렴할 수 있다. 평일 같은 경우에 그린피만 따지면 한 4만원. 예. 카트, 캐디피 포함해서 한 8만원 정도다. 그죠? 놀랬죠? 네, 이런 것도 있습니다. 태국 오실 때 참고하셔서 직접 예약하시고 직접 부킹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비용을 뭐 그래도 이렇게 한 4명 정도면 이 비용 작은 게 아니잖아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동남아 골프, 태국 골프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여행사도 아니고 뭐 별거 없습니다. 골프장에서 하는 스포츠 데이가 있어요. 보통 월요일과 화요일 날 많이 합니다. 근데 골프장 별로 달라요. 그러니까 정말 가성비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날짜를 찾아서 골프장마다 다 달라요. 다 다르니까 같은 날 겹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그 날짜에 부킹을 하시면 기존 가격의 거의 반값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어제만 해도 지금 캐디피를 빼고 생각해도 3200바트에 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00바트 정도 하고 있으니까 여럿이 와서 일정이 여러 번 가면 이 비용이 작은 게 아닐 테니까 태국 오시는 분들은 그 직접 골프장에 가시는 분들은 뭐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. 뭐 아주 명문은 잘 안 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뭐 중급 정도 되는 골프장. 예,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. 예, 그 나쁜 데들은 더 많이 해요. 예, 참고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날씨 그리고 더럽게 더워요 지금. 나 더위에 정말 강하다. 예, 동남아 골프라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. 정말 더위랑 싸움이에요. 체력전이야. 그거 알고 오세요. Nice shot. 골프 코스는 160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가격은 499만 원이에요.